해산물을 식초물에 삶으면 아삭아삭하거든요. 한 4분에서 5분 이렇게 삶을게요. 콩나물은 뚜껑을 열고 삶으시거나 덮고 삶으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콩나물 냄새가 안 나요. 다 삶아졌네요. 삶은 콩나물은 찬물에 씻어서 식힌 후에 이렇게 찬물에 담궈서 10분 정도 두시면 더욱더 아삭아삭해요. 쫄면에는요 꼭 다시다가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이게 감칠맛도 나고요. 안 넣었을 때하고 넣었을 때하고 맛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이만큼 넣어주세요. 쫄면은 얼려놨던 거예요. 얼렸던 거 녹이시면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지거든요. 그러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삶으실 때 뜯을 필요가 없어요. 이거 안 얼리고 그냥 뜯으시면 하나하나 한 올 다 뜯어야 돼요. 이거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얼려서 쓰세요.